자, 반갑습니다. 독국 배드민턴 이동선 코치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영상. 자, 새로 이제 배드민턴 입문하신 분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그립. 일단 첫 번째 그립 엉망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스윙 궤도도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고, 또 손목을 사용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립도 이제 한 면으로만 치고 있고, 그립 핸들링이 포핸드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 팔에 대한 어떤 밸런스도 맞지 않고요. 팔. 그리고 다리. 자, 스텝에 대한 부분도 상대방이 치는 어떤 타이밍에 대한 스플릿 스텝 또는 뭐 스타트 스텝, 자,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게 움직임이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교정을 좀 시켜드렸고요. 자, 이제 하체에서 스텝 타이밍을 잡는 모습이 보이죠. 좀 상대방이 스윙을 하려고 할 때 타이밍을 잡고, 또 시간에 맞춰서 타이밍 잡고, 잡고, 타이밍 잡고, 타이밍 잡고. 자, 이제 하체에 대한 움직임은 이렇게 상대가 치는, 또 상대가 치고. 자, 이러한 타이밍을 좀 이해를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그립도 이제, 볼 치시는 면적을 보면 이제 양면으로 이제 그립 핸들링을 전환해서 양면으로 치는 동작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직 이제 뭐 그립 핸들링에 대한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 자, 그래도 이제 한 면으로 이제 치는 일은 없죠. 그리고 또 이분은 이제 왼손잡이신데, 자, 오른팔. 자, 오른팔에 대한 이제 밸런스도 이제 어깨 축과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이분이 배드민턴 입문을 하시고 4회차 정도 됐을 때 이제 저랑 호흡한지, 자, 그때 당시에 이제 영상입니다. 자, 구력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에 대한 그러한 교정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입문하신 분에 대한 그 관점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